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트런입니다. 민트런과 함께하는 30일 달리기 프로젝트, 오늘은 28일차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3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모두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건강을 걱정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모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회사 일이 막바지예요.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막바지라서 일이 좀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예. 일의 양이 많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좀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좀 피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11월 초에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이제 런칭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막 아, 너무 무리를 해서 좀 힘들어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지금 힘든 거는 맞아요. 항상 프로젝트 마지막은 힘들 수밖에 없고 힘든 게 정상입니다. 제가 하는 프로젝트에 정말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도 마음도 힘들고 피곤하죠, 당연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 달에 10월 달에 달리기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아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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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매일매일 들어와서 그냥 먹고 씻고 자고 먹고 씻고 자고 그냥 이것만 계속 했다면 한 달 동안 했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버티는 거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달리기라는 운동을 제가 10월 달에 들어서 30일 달리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이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도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저의 이제 10월 달 30일 달리기 프로젝트를 할 때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그거였죠. 기억하신 분 계시겠지만 내가 10월 달에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회사 일을 훨씬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체중을 줄이는 거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엔 제가 피곤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리고 요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맞죠? 공기도 좋고. 그래서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요. 정말 금방 가요. 이 이쁜 시기가 금방 훅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가볍게라도 나가서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뭐 10분 정도 괜찮아요. 10분만 달리셔도 괜찮으니까 나가셔가지고 달려보시고요. 청바지나 혹은 정장을 입으셨을 때도 충분히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러닝복을 입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아질 만큼 한 10분 정도는 충분히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간과 장소, 복장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그 상황에 맞는 달리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 어떤 복장에서든 어느 시간이든 우리가 원할 때 달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달릴 때 달리기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러너의 특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달리기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느낌을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처럼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가볍게 달리는 거에 있어서 달리기 어떤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들어갑니다. 어제의 미션은 비상약품 구매하기였습니다. 또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비상약품 어떤 것도 구매하셨는지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의 댓글을 참고하셔서 아, 요런 물건들이 내가 필요하구나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난 김에 한 가지만 좀 더 체크리스트를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모든 비상약품들을 새로 다 구매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기존에 집에 있던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놔두고 없는 것들만 구매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약에도 당연하지만 이 사용기한,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된 그런 약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 뿌리는 스프레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상 유통기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뭐, 캔 안에 들어있어서 그런가? 이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예전에 집에 놔뒀던 걸 스프레이 쓰려고 딱 보니까,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나간 거예요. 사용기한이 1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사실, 그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게 성분에 문제가 생기는지, 쓰면은 뭐 피부에 안 좋은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거기 그게 적혀 있다 보니까, 네, 이번에 새로 그 맨솔에단 로션을, 아, 뿌리는 스프레이, 맨솔에단 스프레이를 하다가 두 개를 더 추가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있어서 구매하지 않은 물건들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까보세요. 그럼 거기 분명히 사용기한이라든지 유통기한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지나간 것들은 아이고 아까워 하면서 쓰지 마시고요. 우리 몸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이 지난 거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번에도 새로 구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매하신 물건들도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시고, 아, 이런 약은 한이 정도는 쓸수 있구나, 이런 약은 이 정도 쓸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경험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달리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지식을 습득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미션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이제 비상약품 구매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유사한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미션은요, 발음이 잘안 돼. 응급처치, 응급조치? 응급처치? 뭐죠? 응급조치? 응급처치예요. 응급처치겠죠? 응급처치 배우기입니다. 잠시만요. 검색을 좀 해봐야겠다. 갑자기 나와 이러지? 응급처치. 아, 응급처치군요. 네네, 응급처치입니다. 아우,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 네. 오늘의 미션은 응급처치 배우기입니다. 응급처치 방법들을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정말 요즘 이제 워낙 인터넷이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을 겁니다. 뭐 블로그 글도 있을 거고,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혹은 병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웹사이트에서도 정보를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전문가들이 어떤 지식을 이렇게 나눠주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경험담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올리기도 하니까, 오늘은 한번 이런 응급처치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들은 머릿속에 기억하면 사실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스크린샷을 찍어 두신다든지, 아니면 복사하셔가지고 메모장에 넣어 두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즐겨찾기에 보관을 하신다든지, 유튜브라면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드세요. 응급처치라고 재생 목록 만들어서 거기다 그런 것들을 넣어 두신다든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다음에 갑자기 내가 부상당했는데 그때 가서 부랴부랴 검색하려고 하면은 안 나와요. 아, 그때 내가 봤던 게 있었는데 하면서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요번 기회에 다잘 저장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응급처치 방법을 배워두시면, 물론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걸 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아니면 연인, 그리고 친구, 지인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냥 무조건 응급처치만 검색하다 보면 너무 좀 범위가 넓으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좀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상을 당한 즉시 응급처치라는 방법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달리기 하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빈번한 응급처치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근육통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게 특히 무릎이 아프신 분들 많죠. 근육통이라든지 발목을 삐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요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탁 터지는 건데요. 뭐 물론 가다가 넘어져서 이제 찰과상을 입거나 할수 있지만 그거는 빈도수가 크진 않고요. 이런 약간 이슈들, 요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에 와서 이제 후속 조치입니다. 후속 조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찜질을 한다든지, 아이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마사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손으로 하는 마사지, 네, 마사지 건을 이용한 마사지 방법, 폼롤러를 이용한 마사지 방법, 기타 등등, 이런 이제 부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이거를 빨리 낫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도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상을 당한 즉시 할수 있는 조치와 그다음 부상을 당하고 시간 좀 지난 다음에 빨리 완쾌를 하기 위한 조치 이런 것들까지 오늘 검색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개주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개주, 마지막 주자가 달리는 날입니다. 총 5일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오늘 금요일에 마지막 주자분들이 달리시고 계신데요. 달리실 예정인데, 참, 제가 처음에 좀 걱정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론 뭐 페이스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제가 좀 걱정했던 거는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랭킹이 잘안 나오거나, 아니면 기록이 잘안 나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약간 그런 것들 순위 때문에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기분이 다운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저의 어떤 우려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승부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서로 이 어떤 계주 30일 달리기를 즐겨주시고 또 많은 팀 동료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 계신 분들까지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걸 하기 잘했다. 나는 걱정을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역시 달라. 이런 생각을 좀 이번에 많이 하고 오늘 마지막 달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달리시고 서로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 분위기에 끼기가 조금 그런데 나는 뭐 개주도 안 하는데 라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지켜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댓글로 굳이 달지 않으시더라도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도 함께 소통하면서 달릴 수 있구나. 나도 다음에는 한번 참가해봐야지. 이 정도만 생각해 주셔도 충분하고요.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또 댓글을 통해서 오늘 달리기 하신 분들에게 격려 메시지 남겨주시면 예, 정말 이번 30일 달리기 프로젝트를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지막까지 즐겁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기 내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어제 주자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주자는 홍라이님, 탱이님, 장호영님, 카레님, 기리기리님, 케이토마토님, 그리고 니콜라스 H박님 이렇게 달리기를 해주셨고요.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달려주셨습니다. 기록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달려주신 거,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 달리기를 달리기 위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본인의 달리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신 다음에 최고의 어떤 성적을 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도전하고 이런 거 이런 과정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4분대, 5분대, 6분대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오늘 달리기를 하신 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력 내에서 정말 이 맥시멈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런 과정들,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10K를 나가던 하프를 나가던 풀을 나가던 혹은 다른 형태였던 마라톤 대회나 어떤 행사를 나가던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4일차까지의 결과를 이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일차까지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짠! 네. 보시면 순위가 1위부터 4위까지가 동률입니다. 동률이고, 그 다음에 5위, 6위 팀이 이제 파인애플 민트팀과 스피아 민트팀이 각각 한 계단씩 올라왔고, 진저 민트팀이 이제 두 계단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지금 1위부터 4위까지가 동률이긴 한데요. 시간차가 1위는 좀 많이 나긴 하지만 2, 3, 4위는 지금 상당한 각축전이 제가 봤을 때 예상이 됩니다. 특히 3, 4위는 지금 시간차가 몇 초죠, 지금? 한 40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40초가 안 나는 그런 간발의 차이가 나와 있는데 마지막 주자분들이 어떻게 달려주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꽤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1위는 F민트팀은 너무 지금까지 주자가 네 분이 너무 판타스틱하게 달래주셔가지고 사실 깨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세상 일은 모르는 거죠. 끝까지 지켜봐야 아는 겁니다.
아무튼 요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달리시는 분들까지 달리고 나면 이제 제가 집계를 해서 최종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결과가 너무너무 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순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만 보지 마시고요. 숫자를 보시기보다는 이 안에 담겨 있는 같이 달리기를 하셨던 분들이었던 그 마음, 달리기를 할때 어떤 그 힘듦을 이겨냈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 안에 숨겨 있는 그런 그 주자들의 어떤 노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주가 네 번째 계주까지 결과가 나왔고요. 마지막 달리는 주자들 보겠습니다. 마지막 달린 주자 스피아민트 팀의 이영미님, 페퍼민트 팀의 지리짱님, 애플민트 팀의 정승혜님, 그리고 파인애플민트 팀의 험블럭 09님, HMBLER 09님, 그리고 초콜릿민트 팀의 모니카 앤 현우 TV님, 오데코론민트 팀의 갬블러 제이님, 그리고 진저민트 팀의 에덴 김님, 이렇게 7분이 이제 마지막 달리기를 하시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겁게 부상 없이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트레이닝 계획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트레이닝 계획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편안하게 달릴 예정입니다. 그냥 출퇴근길이나 옷 입고 그냥 달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편안하게 달릴 예정이고요. 저는 이번 오늘 트레이닝 계획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처음 30회 달리기 프로젝트 시작할 때 나의 목표가 무엇이었지? 이걸 한번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 10월 달에 30일 달리기 프로젝트를 하는 개인적인 이유는, 저의 개인적인 이유는, 제가 하고 있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일을 더 잘하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달리기를, 10월 달리기 프로젝트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체중을 77kg대까지 줄이는 게 목표였죠. 그렇기 때문에 막바지 작업, 지금 제가 막바지 작업 중인데, 이 막바지 작업을 정말 잘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몸의 컨디션을 올리고 또 그러면서 적절한 텐션을 유지하는 그런 달리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의 계획은 뭐또막힐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업무가 이제 좀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 오늘은 좀 편안하게 달리기를 할 예정이고 근력 운동이나 식단 같은 것들도 최대한 제 몸의 컨디션이 최고의 상태가 될수 있는, 그래서 일의 성과를 최대한으로 뽑아낼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트레이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분 달리기 도전, 30분 달리기 도전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20분 달리기 도전 하신 분들은 오늘 15분 달리기입니다. 그리고 몸을 가볍게 풀어주는 달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에가 더 많았죠. 저번 달리기가 16분이었는데 이번은 오히려 15분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줄었으니까 더 빠르게 달려봐야지 이게 아니고요. 오늘은 정말 20분 달리기를 위한 준비 단계, 몸을 풀어주는 단계, 몸의 컨디션을 이제 최적으로 맞춰주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달리기 15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정말 편안하게 달리셔야 됩니다. 평소에 달리기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보다 더 느려도 괜찮아요. 걷기랑 비슷한 속도 괜찮습니다. 이러면 운동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휴식을 위한 달리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천천히 달리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30분 달리기 도전하신 분들은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휴식을 취하시게 됩니다. 그전 단계가 25분 달리고 5분 걷고 그다음에 5분 달리고 요거였죠. 오늘 휴식하시고 내일 휴식하시고 일요일에 30분 달리기 도전하실 건데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휴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달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나가는 데서도 항상 그래요. 아, 또 휴식을 취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뭐 물론 그것도 휴식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휴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휴식은 좋은 걸 먹고요. 아니, 좋은 거를 하시고요. 나쁜 걸 하지 마시는 거. 그래서 몸의 컨디션을 최적의 상태로 올리는 거. 이게 휴식인 겁니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식을 취하실 때딱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행동을 한다. 좀 바꾸면 나쁜 것을 먹지 않는다. 좋은 것을 먹는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나쁘고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것인지는 성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것인지도 성인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따로 검색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아 이거 이거는 좋지 않은 거야. 아 이거 이건 나의 건강과 이런 것 위해서 달리기를 위해서 좋은 거야.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니까 매번 뭘 하실 때마다 오늘 하루 내일까지는 나쁜 거 하지 마시고 좋은 건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딱 이틀만 이틀만 딱 지켜주세요. 그럼 마지막 30일 날 달리기가 정말 편해지실 겁니다. 저도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찍 자야 돼가지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의 어떤 다짐을 좀 얘기 드렸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30일 달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 각각의 어떤 다짐, 목표, 방향성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꽤 많이 흘렀잖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같이 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보시고 초심을 잃지 말고요. 마지막까지 즐겁고 즐겁게 그리고 힘내서 달리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